네, 사실 이제 평가전이고 우리가 모여서 훈련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다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국내에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는 월드컵에 나가서 스웨덴, 멕시코, 독일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많이 염려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 평가전에서도 모든 부분을 다 돌려서 보여주면서 만들어갈 수 없던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은 그런 부분을 이제는 오스트리아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조직력과 우리 선수들이 스웨덴, 멕시코, 독일전에 대비해서 하나하나 채워가게 되면 1%씩이 아니라 좀더더 많은 것을 저는 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정보전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지금 또 제가 사실 특미까지 막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걸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웨덴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과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또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한강 월드컵은 우리가 나가게 되면 16강 하는데 저 또한 16강 이상은 우리가 가야 줘야만이 우리가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이 다 열광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16강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매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선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강 가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고 싶다고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주위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도움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스웨덴, 독일, 멕시코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많이 기다리시고 이제 또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오늘 이제 오스트리아 출국해서 12일 날 러시아까지 가기까지 잘 준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만들 것이니까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축구 팬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월드컵에서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우리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더 나아가서는 팬들이 원하시고 국민들이 원하시는 16강 이상 갈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러시아까지 못 오시더라도 TV를 보시면서 아니면 거리에 응원을 하시면서 우리 대표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도 그게 꼭 보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